일본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25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더위를 참지 말고 에어컨을 적극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 치솟는 도쿄의 관광지 긴자입니다. 기체질을 하고 물을 마셔보지만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고요. 한국이랑 차원이 다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요. 네, 이곳은 일본의 가정집입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이 실내는 사우나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바깥의 온도는 36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실내 온도는 이렇게 46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히 使ってます. 전기대 気にせずに. ずっと寝る時もつけちゃっています. 일본의 전기료 누진세는 한국처럼 3단계인데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이가 1.5배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건강이 우선이라며 에어컨을 충분히 켜고 지낼 것을 권장하는 팜플렛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室内では我慢せず, 에어컨などで室温が 28도를 超えないように 調節しましょう. 또 저소득층에 최대 50만 원의 에어컨 구매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